안녕하십니까. 공중행동 기계기능사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임재기입니다. 제 이름은요, 임재기입니다. 저는 대학의 기계공학과를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도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에서 13년 근무했는데요. 그곳에서 냉동을 접하게 되었죠. 그곳은 냉동 창구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거기서 냉동 실무를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또 3년 동안 냉동공학을 가르쳤고 또 열역학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무 CM 종합건축사 사무소 기술연구소 전무로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냉동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면서 현업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살려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분량은 가능하면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점심시간에도 또는 아침, 저녁에 집에서 잠깐 시간 내면 한 강의 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뭐한 50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끊을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하자면 처음 냉동을 접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강의 안 듣고 독학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아직 기초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쉽게 이해해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출제 경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제 경향은 출제 기준에 보면, 세 가지로 되네요. 첫 번째는 이제 공조냉동 안전관리입니다. 냉동에 관련된 안전관리거든요. 공조, 냉동, 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인데, 공조, 냉동에 관련된 안전관리.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과목은 냉동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냉동 기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과목이 뭐냐면, 좀 이쪽 밑으로 쓰겠습니다. 공기조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랬는데, 이 냉동기계 안에는 냉동기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열역학이 들어있어요. 열역학. 그리고 또 냉동기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냉동기계 안에는 첫 번째가 냉동이 되겠죠. 냉동기계가 들었고, 그 다음에 열역학이 들었고요. 세 번째가 배관, 네 번째가 전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과목이 뭐냐면 공기조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총 60문제인데요. 1시간 동안 6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안전관리가 몇 문제 나왔냐면 15문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받아보면 1번부터 15번까지는 안전에 관련 문제입니다. 근데 뭐 냉동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의 기본 컨셉은, 기본 개념은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여러분이 1번부터 15번까지 풀 때는 안전에 여러분이 안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 이 냉동 기계입니다. 냉동 기계는 총 보통 한 30문제 정도 나와요. 30문제. 3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요때 그 냉동이 보통 몇 문제냐면 19문제. 19에 20문제. 19문제 정도 나오고요. 열역학이 3문제 정도 나와요. 3문제. 그리고 배관. 배관에서 보통 5문제. 배관은 좀 많이 나오는 문제죠. 전기. 뭐, 두 문제는 세 문제,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럼, 19에서 22, 27이죠? 27, 30문제, 이렇게 30문제 나와요. 보통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죠?
그 다음에 공기조합. 공기조합 마지막에 열다섯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열다섯, 삼십, 열다섯 해가지고 총 몇 문제냐면 60문제 정도 나와요. 60문제. 60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점 만점인데 이게 60분에 1시간이죠? 60분에 6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해야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일단 60문제를 6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60점 맞은 사람도 합격이고 100점 맞은 사람도 합격인데 100점 맞으려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60점 맞으려면 노력을 좀 덜 해도 되겠죠. 근데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98점짜리가 100점 되려면 2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요 2점만큼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2점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50점짜리가 60점 맞기는 10점 차이지만 요 2점보다도 이 10점이 더 적게 노력해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 100점 맞으려고 할 거냐? 아니면 60점만 맞으려고 할 거냐? 근데 60점 맞으려고 공부하다 보면 60점보다 적게 맞으면 불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몇 점 맞을 것이냐.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거나 너무 설렁설렁 공부하거나 하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전문제 15문제는 이게 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안전에 접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15문제 중에서 우리가 한 12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 3문제 정도는 내가 틀려도 되지 않을까. 12문제 정도 생각해요. 12문제 정도 되면 이게 몇 점이냐면 20점 정도 돼요. 20점. 나눠보면 20점. 그 냉동 문제는 30문제 중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30문제 중에서 다 맞을 수는 없고 한 20문제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20문제. 그죠? 20문제. 그러면 20문제 그러면 한 33점 됩니다. 똑 떨어지진 않지만 됩니다. 자, 그럼 20문제를 요 냉동, 열역학, 배관, 전기가 다 했는데 어디서 20문제를 맞을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냉동에서 제 생각에는 냉동에서 여러분이 다 맞을 수는 없고 한 16문제 정도 여러분이 이제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 열역학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열역학 문제지, 냉동 문제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열역학 문제는 아주 그,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열역학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거 못 맞출 수도 있겠다. 열심히 공부하면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배관. 배관 문제는 좀 쉬워요. 그리고 배관 문제는 좀 공부하면,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읽어보고 좀만 공부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또 기억이 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 문제는 비록 다섯 문제밖에 하지만 네 문제 정도는 내가 좀 맞춰야 되겠다. 네 문제 정도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안 되면 네 문제보다 세 문제 맞출 수도 있겠죠. 그다음 전기. 전기가 어려워요. 전기도 전기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기초 지식과 관련된 그 식을 외우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30문제에서 16문제, 4문제에서 20문제 이렇게 해서 20문제 정도 여러분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열역학하고 전기를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느냐?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다른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입니다. 그래서 20문제를 이제 맞추게 되고 공기조화는 몇 문제 정도 맞추면 좋을까요? 공기조화는 제 생각에는 20문제 중에서 이것도 12문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조화 문제도 상식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상식적인 문제. 그리고 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시간 내서 여러분이 계속 좀 읽어보고 저희 강의를 따라오시면
뭐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럼 이것도 12문제 문제 정도 맞추세요. 그 12문제 맞추면 이것도 20점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73점이 되겠네요. 그죠? 합계 60점이니까, 합계 60점이니까 충분히 합격하죠. 여기서 한두 문제, 다섯 문제? 못 맞춰도? 네. 보통 이게 1점, 6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섯 문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30? 오히려 그, 12점 정도 돼요. 그래도 61점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공기조화라든지 안전관리는 12문제 더 맞출 수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그리고 냉동도 16문제 더 맞출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사지선다잖아요. 사지선다. 그러니까 열역학이나 전기에서도 우리가 비록 찍기이긴 하지만 맞출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따라오시고 매일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합격하실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장담이라고 말하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경험상으로 볼 때 조금씩 공부한 사람과 며칠 공부하다가 뚝 끊고 한 몇 달 있다 다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합격하기 힘들어요. 몇 달 있다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학자, 과학자죠. 깁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깁스라는 과학자가 너무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뭐,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깁스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머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술 같은 걸 안 했나 봐요. 술 같은 걸 안 하고, 매일매일, 착실하게 이제 그 연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특단의 어떤 뭐 기술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술 먹지 않고 그건 뭐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온 과정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깁스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별거 없네? 그러는 거예요. 별거 없네? 별거 없죠. 왜? 자기가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떤 걸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거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깁스가 기자들이 이제 다 하면서 이제 뒤에다 하는 이야기가 알면 뭐하냐? 알면 뭐해?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알면 뭐해? 알면 뭐해?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공조냉동 기능사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인내를 가지고 강의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천합니다. 그래서 알면 뭐해? 매일 조금씩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면 뭐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모르더라도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알 거야.
알고 있죠. 근데 알면 뭐해? 강의를 안 듣는데. 그런 사람은 소용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표를 세웠어요. 공존행동 기계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공부는 뭐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비록 모르지만 내 강사를 믿고 계속 강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모르지만 또 듣다 보면 또그 내용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니까 또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내가 풀다 보면 이랬다는 모르지만 2회, 3회, 4회를 풀다 보면 분명히 합격할 거야. 여러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알면 뭐해? 그렇죠? 왕도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아, 나다 알아. 그렇지만 실천 안 하면 알면 뭐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믿고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인가를 저도 연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말을 믿고 따라와 주세요. 하루에 한 문제라도 좋아요. 한 문제가 아니라 반 문제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시작했으면 조금씩이라도 매일 공부를 하시는 습관, 그 습관을 가져주시면 여러분 분명히 합격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여러분 꼭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꼭 공중행동 기계 기능사 합격하시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